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립니다. 전 국민 호갱 탈출 프로젝트 소비의 참견. 와.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은선 한국소비자원 대전 세종 충청지원장, 한국소비자원 부산 울산 경남지원장인 이선주 변호사입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소비의 참견 덕분에 모르던 소비 정보도 얻게 되고, 그리고 평소에 알고 있던 거는 더더욱 기억에 잘 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소비자 고충을 듣고 상담해드리는 코너 호갱 탈출 넘버원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충녀가 보낸 사연인데요. 안마의자도 리콜이 되나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고충녀입니다. 이 일은 이사한 친구 집에 놀러간 그날 시작됐습니다. 세상에, 이거 엄청 비싼 거잖아. 우리 남편이 이사 축하 선물로 사줬어. 그냥 첫 보기만 해도 엄청나게 비싼 안마의자야. 광고로만 보던 그 의자가 제 친구 집 거실에 떡하니 놓여 있었던 거죠. 이거 그럼 그냥 렌탈이지? 설마 몇 년 계약했어? 어머, 얘는 당연히 구매했지. 우리 남편 통 큰 거 알잖아. 한번 이용해 볼래? 너 요즘 허리 안 좋다며 싹 풀고 가. 그래. 친구의 자랑질이 조금 눈꼴사납긴 했지만, 뭐 비싼 안마의자는 뭐가 다른지 조금 궁금하잖아요. 또 허리도 마침 아픈 것도 있어서 냉큼 앉아 비싸디 비싼 그 기계의 맛을 봤더랬죠. 어땠냐고요? 전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나도 산다, 안마의자. 아이, 무슨 안마의자야, 갑자기. 안 돼! 아,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아니, 비싼 건 이 터치부터 다르더라니까. 뭐랄까, 우주에 떠있는 듯한 그 무중력을 내가 경험을 했단 말이야. 이 전신이 한 번에 쫙 풀리더라니까. 나 요즘 허리 안 좋은 거 알지? 여보. 근데 지금 허리가 고속도로처럼 쫙 펴졌고, 나 종아리 봐봐. 지금 빨리 만져봐봐. 알이 다 풀려서 지금 나 완전 기린다리 됐다니까. 허리 쫙 펴지면 죽어, 여보.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안 돼. 하지만 남편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온갖 감언이설로 꼬드겨도 안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도 써봤습니다. 어른은 때 쓰는 거 아니야. 그만. 우리 상아 그만. 네, 안 통했고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아우, 왜 그래? 정말 왜? 여봉은 너무 힘들어. 여봉이가 안마의자를 사주면 참 좋겠는데. 애교 작전은 결과적으로 성공. 다신 여봉이라고 부르지 않는 게 조건이긴 했지만, 뭐 어쨌든 사슴이 된 거죠. 물론 일시불 구매는 아니었고요. 렌탈로 말이에요. 안마의자가 집에 온 날 전 바로 이용했어요. 아비 센 걸 좋아해서 센 압으로 여러 번 받았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아니 어찌된 일인지 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허리에 엄청난 통증이 느껴졌거든요. 뭐 어찌어찌해서 병원에 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얘기 들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 보세요. 허리 협착이 좀 있었는데 네. 그새 더 심해졌어요. 아니, 허리에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그저 안마의자를 열심히 이용했다는 것뿐입니다. 팔자에도 없는 애교까지 불사하며 얻어낸 안마의자였지만 허리 건강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서 계약을 철회하려고 했는데요. 돌아온 대답은 이미 이용했기 때문에 안 된다.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위약금 액수는 왜 그렇게 또 큰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에게 혼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어떤 이 소비자 구제를 하기 전에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야, 우리 애교 무늬를 뛰어넘는 엄청난 애교 연기를 선보인 우리 김상아 아나운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듭니다. 네, 저희 방송하는 왜 그래, 여보? 예, 이제 그만 듣고 싶고요. 그래요, 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넘어와서. 자, 왜 우리가 안 말자면 위시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네. 부모님의 소망이기도 하고 네. 꿈의 가전이 바로 이 안마의자거든요. 어찌 보면 이 안마의자가 좀 약간 효도의 상징처럼 되어가고도 있는데 사실 뭐 내 몸 좋자고 혹은 이제 부모님 좀 건강을 위해서 샀는데 그것이 오히려 부모님의 어떤 몸을 건강을 상하게 한다면은 그것만큼 돈도 아깝고 마음도 아픈 일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네, 그 한국소비자원 그 위의 사례를 저희가 모으고 있는데 예. 거기에 안마의자에 관련된 것이 매년 조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60대 여성이 이제부터는 장소를 조금 유심히 들으셔야 돼요. 찜질방에 가셔가지고 안마의자를 이용했어요. 낯선 안마의자죠. 네, 그랬는데 의자가 갑자기 잘 누워서 왔다가 갑자기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비롯해서 신체에 좀 심한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갔더니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척추 압박 골절 이런 것들을 진단을 받고 이런 예. 치료한 사례가 있고요. 또 평소에 이제 목 디스크랑 그다음에 이제 허리 통증을 앓는 50대 여성이 있으셨는데 매장을 방문해서 10분을 체험을 하셨어요. 신중한 소비자예요. 예. 체험을 하시고 집에 가지고 왔는데 쭉 이용을 하면서 오히려 그 허리와 등의 통증이 심해진 사례가 있습니다. 골절이란 얘기까지 나오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왠지 피해가 좀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창의 증상별 현황을 보면 통증이 가장 많았고요. 골절이 발생한 사건이 9건이었는데 네. 그중에서도 연령 확인이 가능한 사건에서 60대 이상으로 모두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근육이나 뼈가 약한 분들은 강한 압력이 가해지다 보면 네. 골절을 입으실 가능성이 위험성이 많아지겠죠. 그렇군요. 유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앞서 고충녀의 사연을 보면 분명 본인이 허리 질병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난 센압을 좋아해서 센압 받을 거야 여봉 하면서 이제 압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저는 본인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의 책임이 있을 것 같다고 보거든요. 어떤가요? 그렇죠. 사실 안마의자별로 안마 무드나 강도가 다릅니다. 네. 몸에 이제 이상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이때는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이용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안마의자 사용 설명서를 보면은요,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 고령자, 척추질환자, 뼈계통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마의자 사용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배상이나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네.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 고령자라고 하셔가지고 다 이용하기 어려운 건 아니고 그렇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육체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안전성 문제는 안마의자뿐만 아니라 어떤 제품이든 사실 도사리고 있기는 한데요. 네, 이렇게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계절부터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제품이 있다고요? 네,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어르신들을 조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제품을 사계절 쓰시는 분들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계절 제품으로 알고 있지만 예, 예. 사계절 집에다 깔아놓으시는 분들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네. 전 알 것 같네요. 뭐죠? 전기장판? 맞습니다. 저는 이제 온수매트나 전기장판인데요. 네. 아니 무슨 뭐 겨울에만 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요즘에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네.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사랑사랑 불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매트 꺼내야 되겠다 쑤신다 이런 것도 있으시죠. 네. 저도 거의 매트를 24계절? 24계절이 뭐죠? 12개월. 네, 4계절을 다 쓰는 편이라서 저온화상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닌가요? 우리 저 MC님은 정말 연기도 잘하시지만 하셔가지고 명석하죠?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장판이 뭐가 뜨거워? 나는 부족하던데 더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예. 고온도 아니잖아? 근데 이제 저온화상이라는 거는 이게 한 40도에서 50도 사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그런 그 온도에서 지속적으로 피부가 이제 한쪽에 눌리면서 이게 발생할 수 있는 화상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전기장판 위에서 주무실 때 한 자세로 이렇게 주무시게 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전기장판을 의식하고 이렇게 몸을 굴려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눌리면서 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복사열이 쌓여가지고 화상을 입게 되는 거죠. 이게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런 전기장판으로 인한 위의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를 조사했는데 네. 오전 6시에서 9시로 나타났어요. 낮이 아니라. 네. 그건 뭐죠? 밤에 자는 동안에 그런 것들이 발생한 거를 네. 잠에서 깬 후에 발견한 거죠.
일단 먼저 70대 남성분은 기저질환, 당뇨를 앓고 계시는데 또 기온의 변화, 이런 전기장 온도의 변화를 빨리 못 느끼실 수 있어요. 네. 밤새에 엉덩이에 3도 화상을 입으신 거예요. 타놓고 주무시다가. 네. 3도요? 그런 사례가 있고 젊은 여성분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분은 조금 추위를 많이 타셨나 봐요. 전기장판 안에서 누워 자다가 배에 2도 화상을 입고 역시 치료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사용상의 뭐 부주의가 아닌 제품의 문제도 있다고요? 그렇죠. 이게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침구도 태우고 이 소비자는 두통하고 어지러움을 호소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전기장판에서 자다가 제품이 과열돼서 발에 화상을 입었고 또 베개가 녹아내렸다. 아니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온수 매트. 네. 온수가 흐르고 있죠. 예, 그렇죠. 이게 호스가 빠지면서 아이가 뜨거운 물에 데워서 화상을 입는 피해 사례도 있습니다. 정은선 지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온수 매트를 구입한 사안이었는데 네. 3도 화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3도 화상이면 네. 꽤 심한 화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화상 재건 성형 수술까지 필요한 네, 심각한 부상이었고요. 예. 소비자는 판매업체에 환불과 함께 그 치료비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는데 네. 업체에서 거부를 해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가 접수된 사안이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네, 당시 이제 온수매트 사용 설명서에 보면은 노약자, 또 신체 부자유자, 또 피부 질환자에 대해서는 주의하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일반인의 저온 화상에 대해서는 그걸 경고하는 문구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구가 있었다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업체 측에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책임을 인정을 했고요. 다만 이제 손해배상 범위는 치료비의 70% 정도로 제한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100%는 아닌 거네요. 네, 사실 소비자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저온 화상이라는 게 매트 위에다가 이불을 깔고 네. 주무시게 되면 그때는 네. 또 저온 화상의 위험성은 조금 더 낮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 더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 매트 위에 바로 주무시는 네.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피부에 바로 닿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 오히려 피해가 좀 커질 우려가 있는 거죠. 이선주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해당 사례 흔적입니다. 이 사례마다 피해 정도나 사정 또 사용 설명서에 적힌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다는 점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데 또 다른 전자제품으로도 피해를 당할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배상받기 위해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거, 증거를 모아야 한다. 중요하죠. 네, 먼저 피해 현장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를 확보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전자제품에 대한 구입 내역과 함께 사용 설명서, 구매하실 때 표시 광고에 안내된 사항이나 신체 피해에 대한 병원에서의 진단서나 소견서, 전자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렌탈 계약을 하기 전에 이것만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네, 일단은 먼저 계약을 체결을 하기 전에 그 제품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체험을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요즘 또 체험 카페도 많이 나와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다음에는 이미 그 제품을 다시 판매하기에는 그 가치가 현저히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제 계약 해지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뭔가 긴가민가 싶고 네. 확실하지 않다 하면은 반드시 설치하기 전에 그 의사를 좀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먼저 제품 구매할 때는 KC 마크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안마의자의 사용 장소가 조금 중요하다 말씀을 네. 드렸어요. 예. 혹시 최신형 안마의자 리모컨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리모컨 복잡합니다. 버튼이 굉장히 많아요. 그전에는 초기 모델 같은 경우는 안마의자 한쪽에 팔걸이 네. 쪽에 그냥 몇 개의 조작 네. 버튼만 있었는데 예. 제가 리모컨을 보고 당황해가지고 네. 어떤 버튼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많은 버튼을 놀랐습니다. 근데 뭐냐면 우리 집에 있는 안마의자는 내가 제어할 수 있어요. 네. 버튼 익숙하게 주로 쓰는 거 위주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찜질방이나 공동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들, 돈 내고 뭐 체험해보는 거나 이런 건 어때요? 낯선 안마의자거든요. 네. 여기서 이 그 많은 버튼 중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게 뭘까요?
강도? 스탑 버튼. 아, 멈추는 거. 왜냐면 이 강도가 내가 참을 수 없는 정도의 강도라든지 아니면 옷이나 어떤 게 끼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네요. 중요한 순간에 바로 중지를 할 수 있도록 스탑 버튼을 좀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 근데 조금 뭐 슬픈 얘기인데 손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안마 거기다가. 그래서 이게 버튼을 조작하지 못했다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꼭 먼저 체크하시고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 좀 유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좀 구매한 어떤 제품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스마트 TV로 새로운 세상을. 이야. 혹시 몇 인치짜리를 들이셨나요? 아, 저 60인치. 아. 근데 그거보다도 다양한 그 OTT와 다양한 플랫폼들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그 식당에 가서 옆에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남자분들, 중년의 남자분들이 내가 하는 그 가입한 그 넷땡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 리모컨에 뭐 이렇게 놀라시면서 제가 난 이미 작년에 경험했지. 약간의 우월감을 느끼셨군요. 뭐 이선주 변호사님은 혹시 뭐 최근에 구입하신 거? 지난번에 이사할 때 건조기를 그때 새로 드렸는데요. 아, 빨래 건조기. 아, 네. 신세계이긴 하더라고요. 매우 만족하시나요? 네, 네. 매우 만족하기는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아이 옷을 하는데 생각보다 잘 해져요. 맞아요. 옷이. 네. 상해요, 옷이. 아, 건조기가 너무 강해서. 네, 그 열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네. 저도 신세계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식기세척기? 아니요. 음식물 처리기. 음식물 처리. 너무 편해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네. 아.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버리러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는 또 PPL 받은 것 그냥 너무 좋다. 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제품은 PPL과는 하든 관련이 없다는 점 강조드리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까 에어프라이어를 에어프라이어를 구매해봤는데 그 제 본가 본가에는 뭐 최근에 바꾸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께서 냉장고를 그렇게 오래 쓰세요. 네, 너무 오래 쓰셔가지고 제가 물론 바꿔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깨알 자랑. 그렇게 요즘은 참 그 가전제품 한번 쓰게 되면 사실 좀 오래 쓰잖아요. 그럼요. 네. 기본적으로 한 그래도 고장만 안 난다면 한 10년, 막 20년까지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오래 쓰면 아무래도 노후된 이런 가전제품들 좀 위험한 사례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니땡에서 2005년 9월 이전에 아, 그때는 김치냉장고가 얼마나 귀하고 또 자부심을 주는 가정이었습니까? 뚜껑형 김치냉장고 화제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어요. 사실 근데 그게 20년 이상 그 오래 쓰면서 특정 부품이 좀 노후화되면서 이게 화제로 이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도가 많이 돼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 사실 이거는 김치 냉장고만의 또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품 보기만 해도 많이 좀 낡았다, 오래된 제품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생각보다 너무 위험해요. 예,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김치냉장고도 대표적으로 오래 쓰는 가전제품이거든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웬만하면 안 바꾸시잖아요. 네. 우리 민준 씨 어머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처리가 됐나요? 네, 이 사건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가 2020년 12월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 역시 2021년 5월부터 리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런데 워낙 오래된 모델이어서 소비자 구매 이력을 좀 추적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품 한 만여 대가 아직 회수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당 제품 화재의 피해자가 대부분이 이제 60대 이상의 고령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정보 접근성이 낮겠죠. 본인이 사용하는 김치냉장고가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인지 여부를 아예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요. 오래된 김치냉장고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리콜 대상 제품 사용 여부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또 60대 이상이면 딱 우리 부모님 연령대잖아요. 예. 주변에 우리 자녀분들은 부모님 혹은 또 친척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지 좀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리콜 대상 제품일 경우에 그 위니뿅 홈페이지 또는 1588-9588 고객 상담실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시간에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아, 이 리콜 대상에 김치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한 거겠죠? 네, 당연합니다. 노후 부품 무상 교체를 포함한 안전 점검, 그리고 제품 폐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무상 방문 수거까지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무상이라고 합니다. 네. 집에 혹시 노후 김치 냉장고가 있다면은 모델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리콜 대상이면은 리콜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오래 쓰면 고장도 나게 되고 문제가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오래 쓸 때 쓰시더라도 이렇게 쓰자! 라고 좀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원장님? 네, 제 주변 지인도 세탁기 한 10년 됐는데 네. 화재가 났다고 들었거든요. 다행히 이제 본인이 그 자리에 계셔가지고 초기 진화를 했는데 예. 그래서 가전제품들 다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 일단은 10년 이상 사용하고 계신 것들은 정기적으로 업체 얘기를 해서 좀 안전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고 가전제품이 한번 자리 잡으면 사실 꺼내기 쉽지 않은 네. 거는 맞는데 이게 그 전원선이나 전원 플러그가 과하게 이렇게 구부러져 있거나 네. 다른 부처에 눌려 있거나 네. 또는 그 플러그에 먼지가 쌓이지 않는지 네. 먼지로 인해서 또 스파크가 발생할 수 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살펴주시고요. 혹시라도 연기가 나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바로 전원 코드를 뽑고 서비스 센터에다가 연락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주제를 바꿔볼게요. 아, 우리의 안전과 직결되면서도 결코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어, 그게 뭐죠? 바로 입에 들어가는 거. 식품. 입에 들어가는 거. 식품입니다. 무인 매장 식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많아졌죠. 무인 매장도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셨죠? 저는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많이 예. 이용합니다. 저 어제도 갔어요. 되게 저렴해요. 맞아요. 네. 이용은 안 해봤지만 밀키트 매장을 지나갈 때마다 네. 한번 들어가 봐야지 하는 생각이. 저는 밀키트 매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집 앞에 무인 매장이 있어가지고 뭐 부대찌개라든지 뭐 김치찌개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주 예쁘게 포장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 가지고 와서 물만 붓고 끓이면 되니까 아주 편리해서 저는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게 바로 이 무인 매장인데 과연 이 안전할지 우리가 또 이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서 무인 매장 29곳에서 판매하는 밀키트, 과자, 생선회, 육회 이런 35개 식품을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 문제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모든 매장이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부, 아주 일부 매장에 한해서 발견된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특정 육회와 특정 소불고기 전골의 경우 식중독균이 검출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무인과자점에서는 소비기한이 3개월 이상 지난 식품을 판매한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해당 지점은 현재 폐업한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자주 먹고 있다고 한 밀키트의 이 재료 변질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진 보시면은 좀 많이 색깔이 예 색상도 그렇고 좀 제품이 많이 변질이 됐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일부 매장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무인 매장 식품이든 배달 음식이든 뭔가를 먹고 탈이 났을 경우 치료비나 음식값 등을 좀 변상받을 수 있게 기준이나 시스템 같은 것들이 좀 마련이 돼 있는 편인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피해 구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복통의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네. 네, 이미 문제된 제품을 폐기하거나 아니면 이미 다 섭취를 해버려서 그렇죠.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음식값 환불이나 네. 치료비 정도의 배상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재료 변질이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변질이나 아니면은 소비 기한처럼 뭐 보이는 문제야 피할 수라도 있겠지만은 바이러스라든지 식중독균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소비자로서는 이걸 뭐 증명하기도 어렵고 좀 구제받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소비자로서 무인 매장 식품을 구매할 때 조심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제품의 밀봉이나 포장지가 훼손됐는지를 확인하시고요. 네. 일단은 소비 기한이 얼마까지인지, 그다음에 나한테 뭔가 알레르기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원산지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겠습니다. 네. 물론 소비자들도 그런 걸 살펴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업주분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되죠. 네. 그래서 소비자원은 그 앞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무인 매장의 판매자들에게 그 식품 안전 관리 지침을 참고해서 위생에 좀 많이 신경을 써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다음은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이죠. 제로 음료입니다. 저도 일부러 건강을 생각해서 좀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제로가 써있는 걸 좀 선택을 하려고 하는 편인데 양심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양심의 문제.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건강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 트렌드를 반영해서 최근에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제로 음료 14개 제품의 감미료와 또 당류 함량, 중금속 등 안전성을 시험하고 또 표시 실태 및 가격 등을 조사를 했거든요. 네. 설탕 대체 감미료를 가장 적게 사용한 제품은 밀키 제로와 치사이 제로 그리고 매클 제로였습니다. 참고로 당류는 검출되지 않았는데 검출됐더라도 미량이라서 제로 슈가 표시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미료도 일일 섭취 허용량이 정해져 있는데요. 제품에 따라 한 개당 일일 섭취 허용량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과한 섭취는 안 좋겠죠. 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감미료를 체중 조절이나 당뇨 등 질병 저감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 안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가전제품 그리고 식품, 이게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인 만큼 갑작스럽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